저 우리 민호 군하고 저 태경까지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전에 계신 분들 뭐 하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규명이 있죠? 예. 쌈비스하고 있지. 산디 씨, 규명해 보겠습니다. 예.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네. 나오셔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 아쉽네요. 리액션으로 많이 했잖아.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제서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원하시다 바로 짝꿍 자기. 지금 말이죠. 눈을 마주 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네, 바로 파크 댄스 있어요. 파크 댄스? 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하고요. 외국에서 파크 댄스 합니다. 아 공원 댄스. 그렇죠. 이거 공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파크 댄스였군요.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 이렇게. 눈을 보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 컨택을 많이 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큐. 눈을 보세요. 눈을. 안녕 크게. 혹시 눈빛 보셨어요? 너무들 좋아하고 예,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들 나누신 것 같아요. 녹화 예.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예. 아,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동시에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분에게 가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경쟁이니까. 그쵸. 뭐 저 여자분 한 분에 남자분 두 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의외로 또 한 분은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쌈비 씨. 네? 예, 마음 준비하셨나요? 예, 뭐 이용규 씨랑 만급진 될 것 같고 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 있어요? 네네네. 어,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우측인지 좌측인지? 야, 네가 왜 줄이야? 여기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 아, 좌. 예. 민호 씨의 눈빛을 봤어요. 예, 어떤 눈빛이었죠? 제가 태균 씨랑 웃으면서 춤을 추니까 예. 민호 씨가 질투했어요. 민호 씨 알 것 같아요. 민호 씨 가시죠. 굉장히 어이없다는데요, 예. 맞습니까? 아니요. 자, 저. 일단 여자분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토니 씨? 예. 그래요, 인터뷰 앞서서 네. 제가 또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 참 많이 했죠. 조용한데, 네. 저 토니 씨, 톤을 좀 높여주세요. 예, 예, 예. 예. 자, 토니 씨, 인터뷰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예전에요. 예, 예, 예. 예. 이런 프로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좋아요. 어, 사실 속내를 안 비치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돈 떨어집니다. 딱 보여요. 예, 예, 예. 예. 이제야 지금 저 2시간 남겨놓고 슬슬 좀 입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손은서 양. 네. 어, 솔직히 제가 아까 춤출 때 봤어요. 봤는데, 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예. 있으시죠? 있으시죠? 어?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해주셔야죠, 대답도. 네. 자, 그럼 윈 씨, 네, 인터뷰 해볼게요. 어, 뭐, 일단, 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소속사고 그러니까. 산이 오빠도 같은. 아, 그렇네요. 제외. 일단, 대놓고 산이 제외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자기 표현이 강해요. 대놓고 산이 제외. 산이 제외? 그리고 윈 씨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생활하셔서 되게 풀이에요, 표현하는 게. 맞아요, 풀하고. 그냥 이름을 얘기하실까요?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예, 그분이 또 온다는 생각 없습니다. 쌈비 오빠. 오. 생일이네, 생일이야. 모르지, 처음 나왔구만, 생일. 쌈비 씨가 어디가 좋으세요? 사투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가? 네.
정영양. 네. 분이 생각하시는 그 짝꿍이 네. 그냥 한 명 꼭 앉아야 되니까 생각하시는 짝꿍이 아니면 정말로 그거를 예전부터 좀 짝꿍이 되길 바랬던 평소에도 좀. 방송을 통해 관심 있게. 오! 그럼 방송을 자주 하시는 분이겠네요? 조금은? 아, 조금은 많이 하죠. 사린 씨는 방송을 자주 하시는 오늘 의상이 밝아요, 어두워요? 믹스? 아, 현진씨. 현진씨, 민호씨. 그리고 태경씨. 네. 아, 옷을 아주 골고루 잘 입고 오셨네요. 아주 믹스를 흔들고 오셨어요, 이분들이. 짠듯이. 자, 우리 저 남자분들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예? 네. 치영. 예. 오케이, 저 마음에 드는 분 접근을 해줬습니다. 예, 가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부탁드립니다. 시, 구, 마. 7, 6, 5, 4, 3, 2, 1. 자, 여자분들 눈 좀 안 됩니다. 어, 잠깐만요. 와, 이런 데 보면. 홍지씨, 정확히 떨리세요. 홍지씨. 자, 과연 뒤에 내가 그렇게 이상형이 와 있는지, 아니면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두 명이 왔는지. 뒤를 돌아주세요. 아. 현진 태견 씨가 재경 학생 뒤에 그리고 민 학생 뒤에 상기 이상형 겹치네요. 예예예. 예, 예. 그 반면에 우리 차다혜 양하고 정주량 보세요 지금 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 전혀. 저를 갈게 굉장히 벅찼겠죠. 부담이 됐을 거예요. 저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짝꿍이에요. 저는 왜 그랬는데요? 저희 어제 학교거든요. 그냥 짝꿍. 그냥 짝꿍이에요. 혼자 부부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민호 씨와 은서 씨. 민호 씨 굉장히 많이 웃는데요? 치열이 다 보여요, 지금.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데요? 은서 씨 마음을 좀 물어봐야 네, 되겠죠? 그래요.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럼 다른 남자를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거 좋은데요? 짝꿍 정하는 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 많이 했어요. 민호 씨는 어때요? 열심히 하신 모습 보고 또 춤도 잘 추시고 그래서. 그나저나 저쪽 지금 표정 봅시다. 지금 승기 씨와 쌈디 씨. 심각합니다. 자 일단 저 야 네가 따라왔잖아. 형이 따라왔잖아요. 아 진짜. 대본에 있는 건가요? 너무 대사처럼 했지만. 어쨌든, 네.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셔야 될 텐데. 오! 그럼 서로 경쟁을 통해서. 남자 두 분 준다고? 예, 예. 우리 저 민정의 마음을 돌려야 될 텐데. 자, 쌈디 마음에 들었다 그랬는데, 홍기가 뺏어먹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걸 아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아, 좋아!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 핑계 젖어 있지 않다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 민이라는 걸 자, 일로 오세요. 자! 결정해 주세요! 쌈디 오빠! 쌈디 오빠! 쌈디! 자, 이번에는, 예, 우리 저 이세훈 씨가 있습니다. 아, 저기 강합니다. 저희가 재경이한테 힌트를 받은 게, 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믹스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재경님, 네. 이 중에 있어요? 네. 아! 아, 저는 원래부터 레인보우의 팬이었고, 아, 그리고, 레인보우 A에서 재경 씨 오늘 파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와! 짤막하게 좀, 네. 가식이 진실을, 진실이 가식을
덮어서 눈을 뜨게 하잖아.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식이 진실을, 진실이 가식을 덮어서 눈을 뜨게 하잖아. 쟤 지금 뭐 하는 거야?